태그호이어의 최고급 제품으로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골프채요. 왜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머리 같은 가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소중한 어른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저는 애들을 사줘봤어요. 지금 핫한 주식 정도는 받아보고 싶고요. 보잉 뭐 이런 거 좀 사달라고. 나도 사줬으니까. 이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거를 감안하는 거지. 이제 뭐 크게 비싼 거 아니고 나중에 또 뻥튀기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죠. 재미 보셨던 적 혹시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재미 본 거 있었고 망한 거 있었고 같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똔똔이 돼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현금을 굴릴 줄 모를 때 그냥 과감하게 요즘 젊은 아이의 그 경제관념으로 주식을 사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미를 이제 팔아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유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재미를 보고 있는 중이 오량주가 있긴 있어요. 저 해도 돼요? 다시? 네, 주식이 사실 저는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촉이나 제 운보다는 저희 자녀의 촉이나 운을 더 믿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리고 어떤 주식 전문가분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최소한 보유를 하면 20년은 갖고 있어야 된대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없다 생각을 해야지 그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셔서 뭐 그 정도면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경제활동이 없으니까 그때 팔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자식분들의 감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애들이니까 저보다 조금 돌아가는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안 나오신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나는 실제로 받았어요. 왜냐면 좋은 선물이라고 해서 상당량의 금액을 해서 사줬는데 문제가 있더라고. 왜냐면 오를 때는 전화해서 생색을 내고 내려갈 때는 내가 그놈 욕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준 거니까 팔아먹을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더라고. 받아서 기분 좋았긴 하지만 팔아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돈보다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자식이 준 거는 못 팔아. 그런데 애미가 준 건 팔더라고. 철저합니다. 네,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팔지 못한다. 그러면 주식을 팔지 못하면 현금화가 안 되면 실물자산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거 아닐까요? 자식이 주식을 부모님한테 사줄 때는 당장 그걸 현금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묵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면 팔면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색은 내고 나중에 돈은 내 거가 되는 거고. 고향 녀석들이 잔머리 쓴 거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부모가 현금을 받아도 똑같아. 못 써요. 그럼 나중에 보태서 줘 거기다가. 이거 사준다고요? 네. 순금? 네. 3, 2, 1. 난 나가. 아 너무 나대는 것 같아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사실 맞거든? 아니 난 솔직한 심정 얘기하는 거야. 금값이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메고 있다가 나중에 오르면 또 팔면 되고 아니면 애들 주면 애들이 또 오른 거 팔아도 돼. 저게 근데 꼭 순금이어야 돼요. 24K 순금이어야 되고 금괴면 더 좋겠어요. 거북이 말을 좀 많이 지금 주식보다는 아직 내가 나갈게요. 저 주식보다는 현금이 나은 것 같고 현금보다는 금이 나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세상이 불안하고 불편할 때는 저 그 자산 가치가 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금의 값어치가 현금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목걸이, 반지 이게 아니라 금 그랬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냥 순금. 저게 목걸이, 반지는 막 이렇게 보석도 박혀 있고 수공비도 들어가니까 샀을 때 값보다 팔 때는 값이 훅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금 목걸이나 금 반지 같은 거는 슬프지만 제가 죽었을 때 애들이 제 그 함을 열어봤을 때 뭐가 있으면 좀 좋지 않겠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3, 2, 1. 안 넣어주는 분 좀 나가세요.
그럴 줄 알았어. 아 이거는 아버님은 아버님들은 나가실 것 같은데. 아 저는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간신히 받고 안 받을 때도 많거든요. 좀 자신이 있어요.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돈 들여서 받기는 싫은데 굳이 받으라고 하면. 네, 저는 지난주에 끌려서 갔다 왔습니다. 콜라겐 주사 한 대 맞춰주고 그 전날도 싸우고 그 다음날도 싸웠거든요. 아낌을 받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건강검진을 한 20, 30번을 받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돈 중에 하나라고 이게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항상 별 이상이 없으니까 이거를 또 자식이 받으라 하니 내 돈을 안 쓰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보면 항상 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한 게 있어요. 안 좋게 나올까 봐. 왜 불안해요? 몸에 이상이 있을까 봐. 술 많이? 음주 감으로 너무. 흡연까지 너무 심하게 갔고요. 이게 좀 안 좋은 치수가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안 좋을까 그 겁이 나요. 근데 같이 자식이 가서 간다서 뭐 가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들 똑같은 말씀이시겠지만. 3, 2, 1. 저런 거 좋아해. 쇼핑몰에 가면은 몇 번 입어보거든요. 입어보면은 비싸서 그런지 이쁘긴 네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어떤 로망이에요. 애들이 보고 나중에 한번 저런 거 사줬으면은 현금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주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주 감사히 잘 쓸 것 같아요.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귀한 선물 해주면 못 써.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릇 같은 거 저 비싼 거 있잖아요. 나중에 쓴대. 한 5년 지나. 그럼 저 창고에서 갖다 버려야 돼. 저는 시계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태그호이어의 최고급 제품으로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골프채요.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머리 같은 가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보조 식품? 전 그런 게 좋아요. 홍삼 이런 거. 예, 저는 저 가방을 하나 선물 받고 싶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얘기해도 되나요? 샷땡, 클래식, 검정색, 크림색도 괜찮아 얘들아.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담돼. 에르메스 가방이나 윤여정 씨가 든 보테가 베네테 그 이만한 깐정 색깔 백이거든요. 너무 우아해 보여서 그게 탐이 나는데. 저는 자동차를 받고 싶은데요. 벤틀리? 차도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차를 고르고 계세요. 그런지가 벌써 6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피사의 마바를 타고 싶은데. 근데 그거 기다리려고 젊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홍삼을 먹어야 돼요. 3, 2, 1. 가고 싶은데. 자식들하고 한번 못 나갔어요. 현역에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상품을 부모한테 효도 상품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멋진 자녀들하고 한번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어디가 됐든 길어야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 안에 휴가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자녀들하고 이제 좀 긴 여행 있잖아요. 유럽이라든지 그쪽 뭐 어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지 얘네들도 시간이 돼서 선물해 준다 그러면은 너무 기억에 남는 선물들. 딸을 낳으면 진짜 해외 비행기 태워준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이제 몇 개 국을 몇 번에 걸쳐서 갔는데 추억에 남는 그 행위가 사실은 가족과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딸이 셋 있는데 아직도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네. 그거 같아요. 해외여행을 가라고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자 이건 것 같아요. 같이 가면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갔다 와 이건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이 가요 그거는 진짜.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냥 엄마 여행 같이 가요 그것만으로도 좋죠. 해외가 아니더라도 커피숍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눈치 보여요 애들한테. 얘네들이 진짜 원하나? 얘네들 시간이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야 우리 올 봄에 꼭 가자 이렇게 내가 한번 딱 했는데 꼭 그건 뭐 올 봄에 가야지 꼭 되는 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가도 되고요 좀 더 있다 가도 돼요 이렇게 딱 해서 아. 네. 몇 살이야? 목소리가 아들처럼 나왔어. 아들 성대모사가 나왔어. 3, 2, 1. 이거 받고 싶다예요? 저는 스마트워치를 사라고 돈을 받았거든요, 딸한테. 근데 이게 현금으로 주니까 일단은 그 계좌에 들어가잖아요. 4인 가족의 가장은 현금을 인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큰 결심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워치를 사고는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지금 통장에 있는 건데 차라리 줄 거면 스마트워치를 그냥 선물로 주는 게 아빠가 보고 좋은 걸 사 그러는 순간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런 게 좀 늦잖아요. 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빠르니까 엄마 이거 뭐 좋은 거 나왔는데 아빠 뭐 좋은 거 나왔는데 하고 일단 문물을 갖고 오는 게 빠른 사람이 갖고 오고요. 돈은 지급할 사람이 지급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받았어요. 저 스마트워치를 받았는데 애들이 생각하는 효용 범위와 내가 생각하는 실용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결국 무식성만 표시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다섯 가지면 됩니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해지 자동차도 우리가 쓰는 기능이 몇 개 안 돼요. 자, 메시지, 전화 걸기, 이메일, 카톡, 카메라 갤러리. 요 다섯 개면 옛날부터 우리가 쓰지 못하는 기능이 많아서 그 돈을 우리가 더 내고 있는, 사고 있는 거죠. 해지고 나서 못하면 또 야단 맞죠. 뭐 알아야지. 지금부터는 조금씩 질문이 달라지는데 실용성에서는 거리가 좀 있어요. 다만 그 정반대인 마음의 선물들인데 이 선물은 요 정도 값어치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꽃값만큼. 네? 꽃값만큼. 아니야. 나가서 말씀해주세요. 네. 혼날 것 같아. 아니요. 얼마 전에 받았는데 혼날 것 같아. 꽃값만큼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 영수증이 꼭 따라오는 것처럼 이만한 거면 아 이거 한 15만 원 좋겠다. 이만한 거만 아꼈네 5만 원. 저는 5천 원. 꽃을 받았을 때 아 얘가 나를 생각해서 줬구나 하는 그 만족도의 시간이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액으로는 5천 원. 그래도 남자애가 꽃집에 가서 꽃을 좀 고르고 요거를 생각하면 조금 더 한 15만 원 정도의 마음을 쓰지는 않았을 넉넉히 정말 후하게 줬을 때. 아 이거 우리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 되게 싫어해요. 집에 먼지도 쌓이고 딸 같은 경우 애들 같은 경우도 꽃다발 해주면 결국은 쓰레기 내가 치워 그거 말른 다음에 왜 꽃에 모가지를 잘라갖고 오냐 내가 그래 싫어요 다 당신 쓰레기 3, 2, 1 케이크를 먹을 때 커피도 같이 먹잖아요 케이크 가격에 얘가 이걸 생각해 준 가격 같이 합쳐갖고 10만 원 정도 저는 마이너스 5만 원 먹고 나서 치우는 것도 엄마가 다 하지만 저는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안 사옵니다 지네들이 좋아하는 걸 사와요 모바일 상품권을 원합니다 난 좀 진충인 것 같아 어디 가면 편지만 주나요? 어머니 여기 정성이랑 밑단지 아 정성 편지 받고 몇 번 온 적 있어요 50만 원 더치로 매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녹여져 있기 때문에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편지 꺼주세요 50만 원 괜히 얘기했어 편지라는 게 사실은 부모를 생각하면 쓰잖아요 근데 편지에 쓴 내용하고 행동하고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가증스럽다 그래서 웬만하면 편지는 저는 사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의 값어치를 지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이거 돈으로 매기가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딸이 둘인데 하나가 큰 애가 36이고 작은 애가 33이에요 근데 둘 다 출가를 안 했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내 딸이니까 근데 사실 금액을 매길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현금 10억 정도는 갖고 와야 되니까 네. 아니, 그 정도 키워야 나야지 조금 싼 것 같아 너무 지금 내린 것 같아갖고 지금 조금 싼 것 같습니다 너무 내렸죠 아니 그거 딱 한 번 보는데 한 10억 정도를 값어치로 매기셨잖아요 요즘은 아들은 이제 장가를 가면 뺏긴다라고 하고 딸아이는 이제 거꾸로 아들을 하나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10억에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들까지 얻어오면 이건 20억, 30억이 되지 않겠느냐 아들하고 딸하고의 지금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값어치로 따지냐면 전 재산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 괜히 10억 아까 세다고 하시더니 자꾸 높이시면 제가 뭐가 돼요? 맨 처음에 저는 뭐가 됩니까? 그것도 아까 많다고 그러시더니 계산이 10억이 안 된다니까 그냥 저는 이제 처음 만날 때 한 번 만날 때 10억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거 전화 안 통? 이건 딱 중간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얼마짜리 얘기해주시면 최근에 애가 그 대학생 1학년이 됐는데 이제 술을 먹고 다니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하루 안 된 날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카톡도 없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어느 한 새벽 한 2시쯤 돼서 연락이 왔거든요 자녀를 거기까지 키우는데 한 3억 9천 정도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전화는 내가 보기에는 4억짜리 전화다 네. 저는 전화 한 통 그걸 어떻게 가격으로 매기지? 왜냐하면 사고 난 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딸이 아니라 화성 사건 한치 건너 있는 얼굴도 본 적이 있고 꼭 카톡이라도 한 통화 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글쎄 한 10억? 내가 전화해줄게 자주 내가 전화해줄게
근데 보통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전화 안 오다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자식. 저희는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전화 한 통도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너무 그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소식 잘 전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마음을 보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전화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엄마? 이 소리가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찌릿할 때가 참 많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부모는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